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족보를 마태복음은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 심바되었나니.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믿음을 얘기할 땐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바쳤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는 믿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성도들의 표상이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길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분에게 빛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색깔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빛을 본 것과 설명 듣는 것은 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톤토본톡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니.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아십니까? 본래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훌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 강편에서 다른 신들, 그것도 단수를 안 했어요. 복수를 했어요.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게 살던 데라의 아들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실 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주시나, 꿈에 나타나 주시나, 길 가다가 환상을 보여주셔 나타나나, 아니면 나에게 뭐 번쩍번쩍 계시려 나타나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칼발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셔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와 그리고 깨트린 살을 기만한 과정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바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게 말씀으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의 캄캄한 영혼의 눈을 떠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하거든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떠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증하고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서 이해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들이 정작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도와주고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한 절도 읽지 않고 산다면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시지 세상 지식과 세상의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세상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가 졸업을 하면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좋은 딜러에 자동차 딜러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졸업 선물로 상자 하나를 줬어요. 아들은 이 상자 속에 열쇠가 있겠다, 자동차 열쇠가 있겠다 기대했어요. 열어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는 거짓말했구나. 성경을 내던져치고 그 홧김에 집을 나갔어요. 차 안 사줘도 나가요. 참, 아버지와는 연락도 안 됐고 몇 년 흘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로 줬다고 하는 그 성경을 한번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 속에 자동차 살 수 있는 수표가 고액수만큼 들어있었던 거예요. 당시 자신이 원했던 차를 살 수 있는 정확한 액수의 체크였는데 지금은 벌써 익스파이가 되어서 쓸모없는 수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사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사주면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들아, 자동차보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교훈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긴 그 성경책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던졌더니 자동차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인생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은혜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고 불순종도 하고 자기의 예배도 드리고 많은 걸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믿음 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을 가까이 하게 돼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속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장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연단시키고 연단시켜서 100세가 되어서야 언약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응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천사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인격과 삶의 모습이 당장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시간이 더 필요하죠. 왜 나는 아직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고 가는 이 과정에 그리고 도착하는 과정에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도 공부하셨고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만 사업한다고 지금 당장 대박 터집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적지요. 꾸준히 끊임없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성숙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시간과 과정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다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침내라는 말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도착했다는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점점입니다. 갑자기 남방으로 옮겨졌거나 갑자기 가나안으로 하루아침에 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갔고 점점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성숙해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마일이라는 히브리 말로 그 말인데 그들이 회당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지금도 부르고. 근데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 있었던 그 포로들이 만들었던 노래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그 남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버리는 것을 버릴 줄 알고 얻을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떠남과 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땅은 우상숭배 땅입니다. 안주하려는 땅입니다. 편안한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새 사람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향하여 갈 줄 아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간증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회 역경의 열매라는 데 카이스트 고등과학원의 김한강 교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김한강 교수는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본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수술이 잘 됐지만 서울 신림동 반 지하방에서 몇 개월 동안 외출하지 못했다. 가을 문턱에 닿자 구멍이 났던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니 날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라보던 관악 캠퍼스의 파란 가을 하늘과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던 찬란한 많은 햇빛과 맑은 햇빛과 공기 바람을 나는 아직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나는 이제 미처 몰랐었다. 이 세상에 감사할 것 중에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도 깨달았다. 이번엔 오른쪽 폐에 똑같은 증상의 통증이 나타났다. 다시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의사는 같은 병인이 또 수술하자고 했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갑자기 파열돼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죽음보다도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보기로 결심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갖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찌든 사람들이 마지막 끝나풀을 잡으려고 하는 듯 모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쪽 구석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찍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 349장이죠. 나 주의 돈 바꿔자 주 앞에.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자복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가를.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세우고 변론했던 무리함을 회개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적인 얕은 지식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했던 죄를 털어놓았다. 다음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의 뜻대로 날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믿으심대로 나를 내어드렸다. 욥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버릴 줄 알아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요. 그걸 내려놔야 내 자아와 고집을 꺾어야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버리고 얻는 사람이에요. 요새 교육관 우리 허혁 집사님이랑 사실 저랑 노동하고 있습니다.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에 구석구석 들어있어서 몰랐어요. 뭐 제 조그만 제 그 서재도 그냥 뭐 채워만 놨지 책을 사는 대로 놔두고 뭐 그냥 그랬어요. 꺼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며칠을 꺼냈어요. 허 집사님 묻고 나는 꺼내고 묻고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야, 버릴 줄 아으면 새 건물 안 들어서요. 버려야 새 건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필요한 책 빼고 다 버려야 되겠다. 그때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 어느 서점에 갔더니 개척교회 할 때 거기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책 많이 사시는군요 하시면서 여기에 뭐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책 많이 보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칭찬 겸 또한 책 더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거 다 여러분 짐은 쌀수록 짐이에요.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관 이제 버릴 거 이제 다 이제 뭐 이번 주 버리면 이제 공사 되겠죠. 버리지 않으면 공사 못하죠. 거기 냉장고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릴 거 많아요. 아까워도 버려야 될 게 또 있더라고요. 책은 정말 아까운 게 많은데 싸둬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 버리자. 여러분 우리의 자아 그거 꽉 잡고 있어도 소용없는 우리의 교만. 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감 없어 하는 것들 버리셔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주시지.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일생은 약속 붙잡고 살았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공자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족식, 족병, 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족식은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 족병은 자주 국방, 신은 국가의 믿음, 공신력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공자는 족식도 족병도 중요하지만 신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신이 뭐예요? 믿음이죠. 지도자를 믿고 백성들이 믿고 그리고 신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족식하고 족병이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또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떼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7절과 8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단을 쌓고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참 믿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그 후에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올해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게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과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